교보생명 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이 상장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가라고 한 건데요. 주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예지입니다. 네, 교보생명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싱가포르 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난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풋옵션 조항을 포함했는데요. 이 풋옵션은 교보생명이 일정 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신 회장이 투자자의 지분을 되사준다는 내용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몇 년 동안 기업 공개 의사를 밝혀왔지만 매번 보류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상장을 공식화하고 주관사도 선정했지만 다시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재무적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교보생명은 상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인수합병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이 상장할 의지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보생명은 신지급여력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본 확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상장은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IPO 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아서 상장을 추진하더라도 낮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점이 고민입니다. 네, 교보생명으로서는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풋옵션 행사를 방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장은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운데요. 풋옵션은 주주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신창재 회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보생명은 다음 달 이사회에 상장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이사회에서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